1편은 여자편으로 되어 있고 2편은 남자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편이 조금 더 내용이 많고 남자편들은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해도 됩니다. 와우. 우선 머리 스타일.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머리 스타일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머리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 얘들아? 머리 스타일. 거의 70%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 드레스 뭐 헤어를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무슨 말해? 태아 원장이 뭐라고 얘기해? 머리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 보이거나 머리 때문에 어떻게 되게 화려하거나 예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우리 얼굴과 제일 가까운 게 뭐야? 머리야, 머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어떻게 머리 감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야? 머리야, 머리야. 그치. 머리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선생님 예전에 방송을 할 때는 전문반 하고 있는 학생은 없지. 전문반에 가면 선생님 이제 방송했던 영상이 있어. 근데 펠러스라는 냄비를 봤는데 선생님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어. 됩니다. 네, 고객님 펠러스가 어떤 제품이냐고요? 런칭 방송도 매진, 그 다음 방송도 매진, 심지어는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매진을 기록했던 엄청난 상품으로 지금 함께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때 머리를 묶고 있을 때는 나는 내가 머리 묶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 아, 나는 머리 묶는 모습이 제일 예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동전 선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CJ 동각에 한 동전 선배가 지나가다가 송이형! 너 일로 와봐! 이러고 부르는 거야. 그래요. 네, 선배님. 갔어. 갔더니 너는 너의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한테.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내가 제일 예쁜 머리를 묶고 방송을 진행한 거야. 나는 머리 묶는 모습이 내가 제일 예쁜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어. 내가 스스로.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근데 이 선배가 날 부르더니 네가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혼자 막 신입이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할 때고 이러니까 그냥 존재감은 없겠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선배는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동지원 선배님 입사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머리 스타일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 선배님 자기만의 스타일이 보이시 않게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평가도 저 사람은 보이시한 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야. 네, 동지원 선배는 키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딱 봤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 근데 선생님은 어떠니? 선생님 이렇게 보면 선생님은 어때? 되게 사람이 작잖아. 키도 작고 그리고 어깨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좁아. 작아. 근데 머리를 묶고 있어. 그럼 나의 존재감은 어떻겠니? 거의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감은 거의 바닥인 거야. 기억하지 않는 거야. 자꾸 심지어는 키도 작은 데다 어깨도 좁은 애가 막 얘긴 하고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묶고 있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 그 선배가 나한테 딱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상품이고 옆에 게스트고 누구고 하는데 너 아무도 기억 못해. 넌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야 돼. 이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한 2, 3년 정도는 고집을 안 꺾었어. 꺾기가 싫은 거야. 왜 난 머리 묶은 게 제일 예쁜데? 근데도 그때까지 난 존재감이 없었어.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 단발머리에 말투 똑 떨어지게 하는 애 걔라고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찾아야 되더라. 내가 머리를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선택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 커트에가 붙었다는 애는 나는 프로필 사진 지금까지 뭐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여자애가 커트에서 붙을 확률은 정말 모델이 아니고서는 사실 진정한 배팅이야. 아, 나는 불호 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커트가 아니고 단발머리로 가겠다. 나는 중간쯤에 머리 긴 머리로 가겠다. 아예 긴 머리로 가겠다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하나 질문해도 돼요? 그 존재감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상품이 중점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의 존재감도 중요한 건가요? 본인의 존재감이 중요하지. 입사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야. 내가 쇼호스가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상품이 중요해. 왜냐하면 상품을 많이 팔아야지 내 연봉이 쭉쭉 올라가기 때문이야. 그런데 입사할 때는 상품은 도구일 뿐인 거야. 나보고 마이크를 팔아보세요 라고 PT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크가 중요할까? 시험에서 내가 중요할까? 내가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 마이크가 중요하다면 마이크 기능은 어떻고요? 볼륨 조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탠딩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어떤 음량으로 목소리가 전달이 될 수 있고 제품 얘기만
계속 하겠지. 그쵸? 제품이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중요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내 얘기를 하겠지. 제 목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이크 킨 줄 아셨죠? 사실 마이크 꺼 있거든요. 전 이렇게 쩌렁쩌렁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한번 켜볼까요? 중요한 건 이 마이크는 그냥 단순히 크게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로 만들어주는 마이크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 이야기를 삽입하면 내가 드러나는 PT가 되는 거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게스트인 거야.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뭐야? 나를 만나게끔 해주는 매개체인 거야. 매개체. 제가 나를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매개체인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님 내가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지 긴 머리가 어울리는지 알까 모를까? 대부분은 몰라. 선생님도 몰랐다니까. 선생님은 10년 넘게 방송을 했고 심지어는 쇼호스 입사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뭐였다고? 긴 머리에 묶었다니까. 긴 머리 풀러온 것도 아니야. 주방이나 선생님 이제 식품이나 생활을 하니까 긴 머리 계속 묶었다니까. 키도 작아. 어깨도 좁아. 근데 묶었대.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 거지. 내가 김태희야. 예를 들어서. 고소영이야. 머리 묶음 존재감 있니? 없니? 있지.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니까. 김태희 되게 조그매. 선생님 김태희 그 커피스미스에서 직접 봤거든. 너무 작더라고. 근데 얼굴이 예쁘니까 사람이 와 아우라가 빵빵빵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애들은 머리 묶어도 예뻐. 단발해도 예뻐. 어 작아도 머리를 묶어도 예쁜 거야.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예쁘니까. 근데 나는 이목구비가 큰 스타일도 아니야. 눈도 크지 않고 코도 크지 않아. 어깨도 크지 않아. 심지어는 키도 작아. 근데 머리는 묶었어. 그럼 나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묶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조금 더 난 여성스럽게 또는 사랑스럽게 하고 싶다 그럼 웨이브를 넣어서 묶으면 되고 이 머리는 내가 그랬어. 정말 이건 배팅의 머리니까 진짜 잘하는 데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풍성하게 묶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입니다.